안녕하세요. 자유경영연대 대표자 홍성욱입니다. 아, 오늘은 초보 비행사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행을 하고 있는 세스나 182 두종을 4셀러 업그레이드해서 이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셀러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 추를 10g 정도 모터마운트 부분에 남겨놨었는데 아까 비행을 해보니까 앞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펠러 밸런싱을 맞추고 하늘에서 비행하는 것과 지상에서 비행하는 했더니 것도 상당히 소리가 좋아요. 4셀인데 좀 뒤에서 조금만 쳐도 비행기가 바로 뜨네요. 또 4셀로 하니까 스로틀을 50% 이상 안 줘도 돼요. 비행기가 너무 잘 나가요. 3셀로 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기동합니다. 힘도 좋고 수목선 잘 확인하고 원래 스타일이 좀 낮게 천천히 날리는 스타일이어서 다른 분들 비행기를 동선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제 거 포함해서 세 대가 날고 있는데 다른 분들 기체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행할 때 여러 비행기가 날면 다른 분들 기체를 꼭 확인을 하세요. 세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왜 안 내려? 그리고 밖에 있잖아. 틀어야지. 자, 그렇게 주고 다시 볼게.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꺾었습니다. 아, 나랑? 나? 나? 나 박으라고? 비행기 어디 갔어? 저기 있어. 낮춰야지, 올라가. 낮춰야지. 왜 보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어디가? 어우, 못 쫓아가네. 쫓아갔어요? 못 쫓아갔어. 왜 이렇게 빨라? 어딨어?
녹아 있어서 위로 올렸어요. 네, 하필이 핫셀이 더 꿀차게 마음먹은 대로 잘 나네요. 자, 그러면 랜딩을 한번 해볼게요. 랜딩! 핫셀도 잘 바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